0은 여기 넣으면 2나 맞다가 나왔을 거고 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라 1일 때 가지는데 얘가 3, 그 값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, 얘가 1이니까 S에다 1을 넣었으면 이 값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을 거야. 그 다음 2가 문제인데 결국 자 여기에서 뭐냐면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요런 3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지금 x는 1이야. x 1 넣었을 때 4분의 7 나왔나? 이게 답이 원래 4분의 7이어야지 맞는 거였지. 맞지? 그럼 x가 1일 때 y의 값이 일단 4분의 7이 나왔어. 그걸 구해놨어. 자 그랬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ht ht의 값은 t값이 아니잖아. 이 아이의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t의 개수를 물어봐. 그럼 나는 일단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. 마이너스 1 뭐 요쯤에 있고 2 뭐 요쯤에 있겠지. 맞아? 그럼 그 아이 안에서 이 애랑 내가 아까 다 그리지 말고 요것만 그렸을 때 이 안에서 y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애를 물어보는 거야. 그럼 어디쯤에 잘 서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잖아. 그럼 지금 x에다가 얘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4분의 7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구해보면 4분의 7이거든. 저기다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얘랑 얘가 지금 딱 같은 값이야. 이 아이의 시작점이랑 얘 극소가 같아. 그 다음 나는 뭘 구해야 돼? 일단 이 아이의 y값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f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해보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7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, 9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,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 얘들아. 나는 지금 이 값이 정확히 알 필요 없어 얘들아.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자연수만 알면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화 이거 계산하면 어차피 뭔데? 뭐 분의 1 아이가? 아 뭐 분의 1은 아니겠지. 하자. 27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잖아. 마이너스 하니까 27분의 5겠네. 맞죠? 플러스 웬 9야. 맞네 맞네. 맞아. 그래서 27분의 5인데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얘들아. 근데 얘 어차피 0점 얼마 얼마잖아. 4분의 1에다 0점 얼마 얼마 곱해봤자 0점 얼마 얼마지. 거기다 4분의 1에다 곱하니까 2 더하기 0점 얼마 얼마라서 어쨌든 이 y값이 얼마야? 2점 얼마 얼마라는 게 안단 말이야.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. 저럴 때는 2점 얼마 얼마야. 그 다음 x에다 2를 넣어서 y의 값을 확인해보면 2.5가 나와. 이 아이의 y값이 2.5가 나오더라고. 그럼 봐봐. 나는 이 안에서 자연수인 값을 물어보는데 지금 제일 낮은 값이 4분의 7이야. 제일 높은 값은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점 얼마야. 그럼 이 안에서 자연수 뭐 있노? 1점 얼마 얼마고 2점 얼마니까 자연수 2밖에 더 있나. 그럼 이 안에서 자연수 2네? 뭐 이쯤에 있겠지.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없잖아. 그럼 얘는 자연수 F의 H의 T가 뭐인 거? 2인 거. 그럼 이 안에서 이 아이의 T값은 여기 하나? 여기 하나? 여기 하나 몇 개? 3개 있는 거지. 이해됐죠?